2021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강의 특수요원을 선발하는 더 솔저스 초유의 관심사 특전사대 707이 격돌한다. 바로 홍범석과 송병석의 대결. 대한민국 특수부대 국가대표 선발전 더 솔저스 많은 관심 속에 제1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인물 소개도 없이 바로 군장 메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더 솔저스의 클라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두 명이 있었으니 바로 특전사 13특수임무여단 송병석 대원과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홍범석 대원이었습니다. 이 둘은 13특수임무여단의 상징 흑표와 707특수임무단의 상징 백호의 대결로, 송병석 대원은 세계 군인체육대회 국가대표, 홍범석 대원은 세계 소방관 대회 1위 챔피언, 이 둘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야,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군인체육대회 국가대표라면 대한민국 군인 중에 체력 왕이라는 소리고, 거기에 스파르탄 레이스 국가대표 현재 성적이 1위, 그렇다면 정말 넘버원이란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홍범석 대원은 소방관 세계대회 1등? 챔피언? 세계 소방관 중에 넘버원? 와, 미쳤습니다. 거기에 13특수임무여단은 본래 참수부대라 불리는 특전사에서 전시해 적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고, 707특수임무여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정예 특전요원들을 선발해가는 대테러 전문부대. 이 자존심의 대결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더블백을 메고 만나자마자 산악구보를 시작. 역시나 놀랍게도 압도적 1위는 707 홍범석 대원이,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송병석 대원이 2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체력에는 자신 있는 홍범석 대원이 가장 견제하는 사람이 송병석 대원이라고 말했고, 송병석 대원 또한 홍범석 대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며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중에 홍범석, 송병석 대원의 개인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지만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송병석 대원은 특전사에서 탑팀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특전사에서 어마무시한 레전드고요. 홍범석 대원은 707에서 범석이 있었으면 너네 다 죽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707에서도 소문난 레전드입니다. 말 그대로 레전드와 레전드의 만남, 그리고 그 둘의 격돌. 와, 진짜 미쳤습니다. 에? 그리고 첫 번째 산악구보에서 상위 5명 중에 707 3명이 출전했는데 3명 모두 다 탑5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그래도 707은 707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여론도 봐라 707은 707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거기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한 홍범석 대원은 장애물 경기에서 상대를 고를 수 있는 베네핏을 얻었지만 만만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 출신별 골고루 고르는 여유까지, 거기에 지지 않는 송병석 대원, 저도 그럼 그렇게 고르겠습니다. 와, 정말 지렸습니다. 앞으로 이 둘의 구도가 라이벌 구도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 예상되는 팀 선택에서도 송병석 대원과 홍범석 대원은 서로 다른 팀이 되어 격돌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더 솔저스에서 이 둘의 격돌을 포커스로 또 많이 비춰질 듯도 한데요. 소방관 챔피언과 군인 국가대표, 그리고 스파르탄 레이스 챔피언 간의 대결. 과연 흑표와 백호, 자존심을 건 대결, 누가 승리할까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더 솔저스 본방사수 채널 고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